권혁 기자님. 권 기자님 그러니까 철을 인정할 걸 인정을 해요. 그러니까. 그러니까 나는 당신들이 한 방송에 대해서 네.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네네. 왜 그런 그 허위 보도를 했는지 근거를 얘기해달라고 얘기한 거예요. 내가 도곡동에서 그분을 만난 게 양복 그 선물 받은 걸 회유하려고 했다며요. 내가 가슴을 두드리면서 그분한테 그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양복 선물에 대해서 제발 좀 그 회유 말씀 좀 해주지 마시고 회유하려고 그분을 만난 거라면서요. 그리고 우리 집사람 그분이 그 손을 잡고 명품 매장에 쇼핑하러 간 사이 내가 티셔츠를 골라놓고 그래서 그분이 그걸 다 지불한 거라며요.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방송을 했냐고 그 근거를 제시해 보시라고. 그래, 저는 이제 그 강진구 그 기자님 말씀을 그렇게 들었고요. 강진구 기자님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제시하더라고요. 전체 금액이 얼마를 받으셨냐고요. 몇 벌을 얼마를 받았다. 나는 싫었는데 독지가에 의해서 얼마를 받았다. 요것도 말씀을 해주세요. 그거는 권혁 기자님이 알아서 취재해서 연결이 되지 않아 B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됩니다. 자, 권혁 기자님. 네. 그러니까 기자님 뭐, 지금 말씀하신 반론 내용을 알겠으니까 문자로 보내주세요. 아니 문자가 아니라 말씀이 더 빠른데 뭐를 문자로 봤습니까? 서면으로 질문하시면 서면으로 답변합니다. 왜 목소리는 안 하시고요? 권혁 기자님은 이걸, 네. 이걸 편집해서 왜곡하신 전력이기 때문에 더 어떤 걸 왜곡해서 편집했습니까? 서면으로 답변. 어떤 걸 왜곡해서 편집했습니까? 연결이 되지 않아 B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으며 통화료가 부과됩니다. SK텔레콤 소리샘 서비스입니다. 음성 녹음은 1번, 호출 번호를 남기시려면 2번을 눌러주세요. B 소리가 나면 녹음하시고 녹음이 끝나면 별표나 우물 정자를 눌러주십시오. 네, 강 기자님, 저 권혁입니다. 뭐 본의 아니게 그 서로 주장을 하다 보니까 반론이고 뭐 취재고 다 이렇게 망가졌는데요. 제 입장에서는 궁금한 건 어쨌든 싫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물건을 받으신 그 옷들을 받으신 건 맞잖아요. 그러면 총 받으신 금액이 얼마인지만 좀 알려주세요. 그건 취재 차원이고요. 그리고 말씀하셨던 반론 차원의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다음 방송 때 반영을 할게요. 그렇게 손잡고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그 강진구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라고 얘기를 할게요.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확인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. 그런 입장을 충분히 말씀을 드릴게요. 그러니까 그 강진구 기자께서 그 부부하고 그 사모님하고 같이 얼마를 최종적으로 받았는지 싫다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억지로 돈을 받았다, 선물을 받았다 이것도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. 그렇게 꼭 전해 주세요. 고맙습니다. 문자로라도 그건 연락 주세요. 고맙습니다. 권혁 기자님, 내가 충분히 얘기를 했죠. 물어보시고 싶은 거는 저기 이메일이나 문자로 주세요. 그래도 좀 말로 하는 게 좀 편하죠. 그러니까 총 몇 벌 받으셨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지. 1 cent per minute. 서면으로 질의 달라고 얘기했어요. 아니, 그러니까요. 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한테 알려주시라니까.
저도 이런 식으로 저 취재는 안 해요. 서면으로 저 질의를 해요. 그러니까 그거 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. 이런 식이면 이런 식이면 스토커예요. 아니, 그 스토커가 아니라 지금 강 기자님하고 통화를 하잖아요. 자,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신고 들어갑니다. 지금 뭘 했다고 신고를 합니까? 연결이 되지 않아 비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으며 통화료가 부과됩니다. SK텔레콤 소리샘 서비스입니다. 비 소리가 나면 녹음하시고 녹음이 끝나면 별표나 우물 정자를 눌러주십시오. 네, 강 기자님, 저 권혁입니다. 아, 뭐 스토커도 하든 뭐라든 뭐 그건 상관이 없는데 저한테 전화를 하셨잖아요. 그리고 저는 전화를 받았고 그리고 저는 문자보다는 말이 더 편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. 그 강 기자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. 그렇게 뭐 회유를 했네 아니면 뭐 누구를 거기서 만났네 그런 말을 한 게 맞네 틀리네 누구 손을 잡았네 다 그거 문제 있을 수도 있어요. 입장이 서로 다르니까. 근데 저희 입장을 충분히 그러면 그 말씀을 방송에서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 기자의 반론이 이렇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릴게요. 본인은 그런 적이 없다고. 그리고 두 번째, 전체적으로는 금액을 저희한테 말씀을 안 해주셨잖아요. 그래서 총 몇 벌을 받으셨는지 좋든 싫든 양복 두 벌에 셔츠까지 포함해서 사모님까지 포함해서 얼마치 그러니까 그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금액이 얼마를 받으셨는지를 알고 싶어요.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고요. 오늘 오후에 있을 뭐 방송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말씀하시고요. 뭐 저희는 취재한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뭐 이렇게 돼가지고 어쨌든 전반적인 거는 같이 좀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으니까 제 전화 좀 받으세요. 문자로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. 그리고 저는 전화 같은 거 이렇게 뭐 꺼리는 사람 아니니까 언제든 전화 주시고요. 하여튼 뭐 같이 통화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